배우 송중기 씨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자원봉사자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코로나19로 무용제 개최가 어려움을 겪던 중 송중기 씨의 자가격리 뉴스를 접했다는데요. 이 자원봉사자는 어렵게 하려는 송중기 씨의 메일 주소로 휴대전화로 홍보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행사 자료를 요청한 뒤 송중기 씨 측은 한동안 답이 없었는데 얼마 뒤 실제로 홍보 영상을 촬영해 보내줬다는데요. 개런티도 줄 수 없었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성스럽게 찍어줬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송중기 씨 측은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다행히 시간이 잘 맞아 도와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